안녕하세요. 소나스의 장경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에코카디오그래피의 본격적인 스캔 메소드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트랜스듀서의 포지션을 좀 보고 갈 거예요. 우리 에코카디오그래피는 제네랄 초음파랑 다르게 우리 골든 스탠다드 이미지가 따로 있죠. 즉 뷰포인트가 각각 정해져 있고 옵티마이징 된 영상을 얻지 못하면 평가가 불가능한 초음파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징 된 영상을 얻으려면 프로브의 위치, 포지션이 정확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뭐 있을까요? 에코? 파라스터널 롱아식스 뷰 첫 번째, 두 번째는 파라스터널 쇼라식스 뷰, 세 번째는 에피칼 뷰. 자, 우리 에피칼 뷰는 4챔버, 5챔버, 2챔버, 3챔버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브의 포지션과 앵글링하는 위치 각도를 좀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뭐 있어요? 서브 코스탈 뷰. 다섯 번째 슈프라 스터널 뷰. 그래서 우리 다섯 가지의 트랜스듀서 포지션을 먼저 보고 스캔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라스터널 롱아식스 뷰. 자, 우리 트랜스듀서의 위치는 환자의 스터넘을 기준으로 레프트 쪽 니플과 스터넘의 딱 중간 위치. 자, 여기서 레프트 니플에서 손가락 두 개 정도 올라간 위치 이쯤 되겠죠. 스터넘과 레프트 니플 사이 2분의 1 지점인데 레프트 니플에서 손가락 두 개 정도 차이 나는 위. 자,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갈비뼈 세 번째, 네 번째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이렇게 더듬어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퍼펙트할지 몰라도 에코 처음 하시는 선생님한테는 여기부터 딱딱 막힌다 그래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스터넘과 레프트 쪽 니플 중앙 부위에서 손가락 두 개 정도 올라간 위치. 자, 프로브만 갖다 대도 파라스터널 롱아식스 뷰 보이시나요? 자, 위치. 선생님들, 자, 딱 지금처럼 스탠다드한 위치에 심장이 있는 경우는 이 위치에 프로브를 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혈압이 있거나 고령으로 갈수록 심장은 토션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변형되죠. 이 위치에 갖다 댔는데 심장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좌우, 위아래로 찾아다니는데 이러한 행동을 뭐라 할까요? 윈도우 쇼핑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확한 스타트 포지션을 찾고 그 위치에서 위아래 좌우로 프로브 핸들링 하면서 심장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위치에서 프로브 마커 여기 있어요. 프로브의 마커는 환자의 어느 방향? 오른쪽 어깨를 향해서 위치시키세요. 자, 이렇게 스터넘과 레프트 니플 2분의 1 지점에서 손가락 두 개 올라간 위치, 프로브의 마커는 환자의 라이트 숄더. 같은 위치에 프로브를 댔다 해도 지금은 파라스터널 롱아식스 뷰 영상 잘 나오지만 자, 선생님의 앵글을 다리 쪽으로 주거나 위치 같아요. 머리 쪽으로 줘도 영상은 틀어집니다. 해서 이 위치에 대기만 해도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와요 하는 선생님들은 프로브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위치에서 프로브 앵글을 돌려서 찾는 것도 윈도우 쇼핑의 한 방법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이 파라스터널 롱아식스 뷰입니다. LV, LA, 아울타, 마이트랄 밸브, 아울틱 밸브가 잘 보이고 있죠.